정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예술대학 이사장님이시며 천도교 전법사님이신 안강성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우천강교로 행사 준비나 오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에 아직 내민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명단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하시고 내민 인사는 진행하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주의 밤을 밝게 하시고 경주시 예술문화의 혁신을 일으키신 백상성 경주시장님의 축사가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3회 봉합예술제가 열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전 시민과도 그렇고 축하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봉합예술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김호연 추진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봉합예술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경주 국립박물관장님이신 김성구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족의 특색성과 도덕감을 바로세우고 추운 최대의 선생님께서 정신하신 동안은 인간과 하늘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인내천의 교리를 바탕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민족의 등불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민중의 자각에 의한 동화 혁명은 한일 어명항쟁 및 3.1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원 해외 신생의 깊고 넓은 교학과 사상의 세계를 그리고 경주가 봉합의 새로운 성기라는 새로운 정신적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이번 봉합예술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봉합의 정신이 길이 빛나도록 의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의 이 용단정이 앞으로 성역과 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봉합예술제가 우리 민족의 봉합정신을 개정한 것도 광화문에서의 경기뿐만 아니라 봉합 다른 데로서의 경기를 봉화의 관광객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봉합예술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원재란 예산에서 천연 신라문화를 계속 발전시키시고 방문안에 오늘 발장기를 놓으시고 더더욱이나 봉합예술제를 성대히 유지시켜주신 김성구 박물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구 봉합예술제 변화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구가 봉합의 태종성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번 전시회가 우리 박물관에 개최되어 있는 크나큰 영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물관의 책임은 한국으로 가장 됐거든요.
이번 전시회를 감상함으로써 봉학과 그 정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송은치주 선생은 송관수를 높게 지르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봉학예술제가 역사 아닌 미술의 장으로 자리매길 발견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봉학예술제 취진위원회의 의견과 김호연 부총리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선동료 김동완 총무원장님께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은 너무 아픈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속간에 꽃들이 선마리가 떼어내 보게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동학이란 오늘 동학제가 제목이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하는 단순한 어떤 사건이었다. 아, 이런 것으로만 조명된다면은 우리 경주 시민에게 별로 큰 기대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학은 원래부터 제세 국민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동학이 탄생되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근제사에 동학이 정착되었습니다. 근제사에서 동학의 발자취를 떼어나면은 우리의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만을 자랑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면한 이 문제를 통합의 기본 사상이 아니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 지금 사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용담 그 경주에 용담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그 힘이 미쳤고 앞으로는 세계 도처의 평화의 사도자로서 이 통합 사상이 활약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마 여기 경주 계시는 분들도 좀처럼 그런 때가 올겠느냐 하고 의심하겠지만 필연적으로 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때의 경주 시민은 경주 시민임을 정말 흥미 높게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중요한 사실도 아무도 따듬어 주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면 또 미치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김호연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학제가 시작되었고 또 특히 우리 경주 시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박물관님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경주시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라도 꼭 살려야 될 축제라는 데 인식을 해주셨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행사를 단순한 그저 민족이감을 볼 것이 아니고 좀 더 뿌리 깊은 역사와 우리 현대를 비교하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4회 동학예술제 일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5분 후 준비되는 대로 2부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만지리 동학제가 대단히 뜻깊은 건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우리 때를 모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조금 생각에는 만큼 입으실 못하겠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오신 분 중에
경주 시민도 계실 것이고 혹은 타지에서 온 분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통학이라는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한 것은 잠깐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60년 경주 현공면 가정리 그 용감정에서 수문 최정호 선생이 처음으로 극도한 도가 공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무슨 학문이냐? 정확히 말하면 천도학입니다. 그런데 공학이라고 붙인 것은 그 당시에 서학이 우리들 뜻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나는 이미 동해에서 태어나서 동해에서 이 학을 받았으니까 서학은 아니고 동학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천도학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양반들이 일반 백성들을 못 살게 못 살게 했습니다. 또 탐관 오리들은 백성들의 것을 사정없이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선량한 백성들은 의지할 곳 없이 괴로움에 처했습니다. 아무데도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조정에는 얘기해봐도 이미 조정에는 부정부패로 완전히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팔고 또 그 벼슬을 타는 사람은 또 본전을 뽑기 위해서 또 더욱더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곳에도 그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경주에 있으니까 내가 보는 눈이 좁아서 그런 것이다. 밖에 나가게 되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주구천하 해봤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녀봤지만 어느 곳에도 벼슬을 팔고 사고 그 다음에 관리들이 모두 빼앗고 양반들이 상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 보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도, 불도, 무천에 문 역시 다 했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종교라고 하게 되면 유도, 불도가 쓰여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구나 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지극정성 허물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나 하나 잘살기 위함도 아니요 돈 벌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저렇게 고생하고 시름하는 백성들 이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하느님 그 도를 주십니다. 아름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모두 다 천도를 믿고 천리에 따르고 천명에 쫓아서 순천리 순천리 하면서 살 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 생각 갑자기 신해서 자기 하나는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변하면서 불고 천년하고 불순천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천리도 천년도 다르지 않다. 오직 약은 방식뿐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하.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나는 결코 참고해 말이었다. 그래서 용감정에서 지극정성 기도한 끝에 하늘로부터 도를 받았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천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전에는 하늘님은 정우의 천상에 따로 계셔서 우리 사람이 운명을 기둥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또 사람들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만나보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야 되고 신부님을 통해야 되고 또는 석가님 스님을 통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수원 선생이 받은 도는 하느님은 천상에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시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느님을 모셨다면 다른 사람도 하느님을 모셨지 않느냐. 양반이 하느님을 모셨다면 그 밑에 종으로 있는 그 보살들은 종들도 하느님을 모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하느님처럼 대하라. 내 집에 거지가 와도 하느님이 오셨다고 해라. 이 사람을 하느님처럼 대하는 그 정신만 가지고 모든 것을 천리에 따르고 천명에 쫓아서 순천히 순천하면서 천신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그래도 편안한 세상이 될 수 있겠다고 득도한 도가 바로 천도요. 그 이름을 붙여서 홍합이라고 역사적인 쪽으로 한번 본다면 그 후에 동학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봉건사회에서 헐벗고 군중으로 짓밟힌 회창선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인내천 시천주의 사상을 심어줬고 그러니까 원처 근처 어진 선비들이 구름처럼 보여들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느 곳에 가도 자기들을 구해주거나 자기들을 살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수원 선생님이 처음 나셔가지고 사람은 똑같이 하느님을 모셨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하느님처럼 대하자 양반들이요 그대들 있는 그 종들도 하느님처럼 대하자 그래서 수원 선생님도 자기 집에 있던 종이 두 있었는데 하나는 수양가를 삼고 하나는 영을